만들기 정석의 린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왜 이 영상을 제가 찍을 때마다 내가 이거 영상을 왜 하고 있나 라고 하소연을 제가 막 투덜투덜대면서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과 뭐 이렇게 직접 방문까지 하셔서 화이팅과 힘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투덜대지 않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제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어떤 분은 방문해서 나이가 많아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할 때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투덜투덜 일부러 한번 대봤는데 절대로 투덜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투덜대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멋진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 요 밑에 가면 제 카페에 옷 만들어주세요 라는 코너가 있는데 미키아님이 앞부분이 특이한 블라우스 만들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 기회에 셔츠 카라와 요 앞부분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셔츠 카라를 제대로 만드는 오늘 한눈만 팬다의 디테일은 셔츠 카라를 만드는 방법과 패턴에서부터 봉제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셔츠 카라 패턴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 영상이 지금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막 소리가 안 들리고 작게 들리고 그래서 어떤 댓글로 어떤 분이 좀 소형 녹음기를 사가지고 소형 녹음기로 해보라는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 림빠가 귀 얇은 림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소형 녹음기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소형 녹음기에 이렇게 핀 마이크를 장착해서 이 소형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형 녹음기로 이렇게 녹음을 하면 좀 더 낫다고 댓글로 올려주셔서 제가 소형 마이크를 직접 사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분이 좀 나아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자, 먼저 셔츠 카라를 제가 떠볼 거예요. 자, 몸판은 원형 패턴을 활용해 볼게요. 원형 패턴으로 해서 약간 뭐 원피스 식으로 몸판만 보여드릴게요. 몸판만 보여드리면서 앞에 부분에 특이한 블라우스 요 디테일까지 한번 패턴을 떠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요 뒷판 제가 카피하면서 어떤 분이 댓글로 요 뒷판의 다트가 원형 패턴을 뜰 때 이 뒷판의 다트가 왜 생기는지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거는 왜 생기냐면 원래는 자 블라우스나 원피스 같은 거 하실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이 앞판 뒷판 맞추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켓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몸이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패턴을 원형을 딱 놓으면 여기 부분 남아요. 여기 부분이 남아서 그 남은 부분을 그냥 원형을 뒷판을 원형을 이렇게 앞판처럼 뜬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거 설명 한번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원형을 제대로 뜨면 자, 여기 다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하고 갈게요. 기본 원형을 이렇게 뜨면 자, 이게 원래 기본 원형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뒷판 기본 원형이 생겨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 때, 여기 부분이 옷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부분이 남아요. 여기가. 자, 그 부분이 남는데, 여기서부터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사선을 붙고, 한 3인치 정도 이렇게, 뭐 여기서 한 3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다트를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 부분, 제가 여기 부분 남는 부분을 이렇게 찝은 거예요. 이렇게 찝으면 여기 다트가 이쪽에 있던 다트가 일로 이동된 거죠. 여기 있던 다트를 찝으면서 여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패턴 여기가 나오니까 여기 부분 남았던 애를 내가 찝으면서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지금 다트가 이동이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켜놓은 다음에 이게 다트를 옛날 옷에선 다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옛날 80년대 막 이때 80년대 이때 다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를 홈줄이기로 여기를 앞판하고 놓으면 그 다트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를 홈줄이기로 이렇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 홈줄이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깨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옆에 부분 여기 남는 거 없이 이 라인 이렇게 앞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다트가 들어간 거예요. 다트를 잡지를 않고 여기를 홈줄이기로 하는 거예요. 댓글 올려주신 분 이해가 가셨나요? 다시 카라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기장을 24로 요 블라우스 기장을 좀 더 길 건데 전 24만 놔볼게요. 24를 놓고 뒷판 놓고 카피. 자, 품 여유 1인치 정도 나가서 놓고 나간 만큼 반을 내려라. 반인치를 내려주시고 자, 여기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주시고 어깨는 딱 맞게끔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다시 선을 그려줄게요. 자, 요렇게 앞부분은 자, 이렇게 앞 뒷부분만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뒷부분에서 허리선만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셔츠 원형으로 일단 셔츠 느낌은 다 냈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요. 셔츠 카라 하고 앞에 특이한 디테일 앞에 특이한 요 디테일까지 설명을 해 볼게요. 뒷목하고 앞목을 일단 재세요. 3, 4, 1 뒷목은 앞목은 4, 4, 3 아 4와 4분의 3 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앞목과 뒷목을 일단 재세요. 1. 앞목과 뒷목을 잰다. 자, 그 다음에 자를 지금 이거 제가 카라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과거 건 까먹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 지금 제가 막 드리니까 과거 걸 까먹어서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과거 걸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 분명히 제가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셨으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먼저 자를 직각을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1번 직각을 이렇게 딱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 두 개를 합쳤더니 8인치예요. 그럼 대충 여기 8인치에다 놓고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인치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인치를 표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8인치를 놓고 그 8인치라는 거는 뒷목하고 앞목을 합친 것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부터 1인치를 올려준 데와 곡자로 자 곡자로 이렇게 쓰시는 거야. 곡자를 이렇게 이렇게 곡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인치 넓이 밴드 지금 만드는 건 여러분 밴드 높은 이렇게 높이 쓰는 밴드를 만드는 건데 1인치 정도를 밴드 높이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인치 1인치 표시하고 다시 곡자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뒷목을 여기서부터 뒷목을 나가는 건데 3, 4, 1 여기까지가 3과 4분의 1 뒷목이에요. 뒷목 여기가 뒷목을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을 나가니까 4와 4분의 3 4와 4분의 3 딱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야. 여기 직각을 맞춰서 올려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차이나요. 자 차이나 지금 요 디자인에서는 여기 앞에 단작이라고 해서 겹쳐져서 단추다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건데 보통은 단작이라고 해서 반인치에서 8분의 5 정도 이렇게 낸단 분을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셔츠의 기본이에요. 밑에 부분, 스템 부분. 위에 제껴지는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떠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만나는 이 선.
자, 이 선에서 이렇게 평행하게끔 만나는 이 선을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는 데 체크했더니 여기만큼 분량이 재봤더니 여기가 1인치 정도 나오니까 여기도 1인치 정도 요만큼 분량을 똑같이 요만큼 해서 올리는 거야.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더 높으면 얘가 더 올라가겠죠. 이게 여기랑 이렇게 딱 만나는 이렇게 만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부분을 쟀더니 1인치만큼 여기를 올려주고 그리고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제껴져서 이게 위로 넣을 이렇게 덮어지는 애는 요 밴드 높은 애보다 일단 커야 되니까 1반 정도 1반에서 1,4,3 정도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높이는 여기를 이 부분을 덮을 거니까 여기 부분보다 높 1인치보다는 커야지 되는데 이렇게 말리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1반 정도 돼야지 여기 부분을 덮어줄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보통 1반에서 1,4,3 정도를 요 길이를 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여기랑 같이 직각을 맞추셔도 되고 직각을 맞추시면 약간 카라가 이렇게 벌어지는 카라가 되고 나는 카라를 요 카라를 했을 때 좀 모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하겠죠. 이쪽으로 A와 B가 있는데 얘가 일로 갈수록 일로 누울수록 카라끼리 만나는 거죠. 직각을 만나면 카라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카라가 벌어지는 게 와이드 카라예요. 카라가 벌어지는 게 좋다라고 하면 직각인 거고 이렇게 직각인 거고 나는 벌어지는 게 싫고 좀 카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는 쪽까지 딱 만나진 않지만 이렇게 붙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일로 B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카라 넓이를 보통 3인치 정도 놓으니까 3인치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면 맞는 거.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2인치라고 카라를 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인치랑 해서 얘가 딱 만난 것 뿐이지 직선으로 요 2인치하고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셔도 돼요. 자,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놓으면 셔츠 카라가 다 된 거예요. 셔츠 카라가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자, 잠깐 이제 셔츠 카라에서 됐는데 지금 재보니까 목이 한 15인치 정도 나와요. 목이 너무 지금 하니까 보통 5나 4,3 목이 커. 목이 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목이 이렇게 카라를 했는데 너무 넉넉해. 아니면 목이 너무 꽉 조여. 지금 카라에서 카라로 옷을 만드는데 카라가 너무 목이 커. 그러면 목둘레가 많이 파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목둘레는 괜찮은데 카라가 너무 이렇게 목 부분에 붕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잘 봐요. 지금 이 곡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카라를 조금 안으로 모아지면서 좀 더 잘 맞게 하고 싶어. 너무 넉넉한 거 싫어. 그러면 1인치 올렸던 애를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A를 지금 해서 놨는데 조금 위로 B를 올리고 C를 올렸 경우 점점 올라가잖아. 이렇게 카라가 각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자, 봐요. 여기 부분, 윗부분이 작아지겠죠. 올라갈수록.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 붙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해 가세요? 카라가 같은 목 넓이에서도 이 각도가 올라갈수록 나한테 붙는 거야. 카라가 목둘레가 작아지는 거죠. 그 대신 카라가 밑으로 내려올 때 1인치였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카라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카라인데 너무 꽉 조여. 답답해.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내려야죠. 그죠? 각도가 내려오면 카라가 편해지는 거죠.
내가 너무 목이, 목이 너무,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예요. 목을 너무 파서, 목둘레가 커서 그런 경우도 있고, 목둘레는 괜찮은데, 뭔가 카라가 제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막 커. 그러면 이 각도가 덜 휘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카라도 잘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셔츠 카라 만들어서 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지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카라를 잘 만드는데 두 가지, 제가 이제 만들 때도 설명드리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카라 코를 잘 빼는 방법. 코를, 코가 이렇게 예쁘게 딱 빠져야 되는데 뭉툭하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코가 잘 빠지는 방법. 이 코 빠지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서 옛날로 가면은 있긴 해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은 과거를 까먹는 분들이니까 제가 또 다시 주입시켜 드릴게요. 코를 잘 빠지게끔, 요 앞에를 잘 빠지게끔 하는 팁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카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카라가 제껴지잖아요. 이렇게 제껴질 때 잘 제껴지게 하는 방법도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만드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가볼까요? 자, 카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요 디자인은 앞에 독특하죠, 옆에, 여러분 지금 요거 안에서 박아서 넘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패턴도 잠깐 보여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 앞에 부분은 여기 보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V로 파지는 거예요. 앞에를 한 6인치 정도, 여기서부터 6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이쪽에서 1반 정도 이렇게 파주신 다음에 1반을 이렇게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요 패턴은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얘는, 자, 다시 한번 설명. 여기서 6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 3인치로 할 거기 때문에 1반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반을 이렇게, 이렇게 1반으로 쭉 오게끔, 그 다음에 6인치 내린 데랑 1반이랑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요 띠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1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잘라진 애가 이렇게 접었을 때 요 각도로 그린 다음에 요 각도를, 그러니까 얘가 접혔을 때 이렇게 피면, 얘가 이렇게 피면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얘가 이제 V로 파져야 되니까 이렇게 파고 요 띠는 요 넓이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자, 요 디자인을 보면은 카라가 어떻게 달릴 거냐면 요렇게 달릴 거예요. 얘 두 개 골실에서 요렇게 카라가 달릴 건데, 요런 식으로 카라가 요런 식으로 달릴 건데, 앞에 부분에 카라가 지금 요 카라는 여기랑 딱 만났는데 요 앞에 부분에 그 이렇게 휘어지게끔 반인치 정도로 요 카라 모양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이를 놓고, 자, 요만큼을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끝에로 굴려줄게요. 요 디자인을 자세히 보니까 요 끝에를 굴리면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랑 요렇게 달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카라가 요렇게 달리도록 하면서 얘는 이렇게 치고, 요렇게 달리게끔 해서 재단을 해볼게요.
재단을 하다 보면 앞판 뒷판 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자, 먼저 딱 심지를 위아래로 다 붙일 건데, 자, 여러분들 심지는 아직도 초보자분들 어디 쪽이 꺼치는 쪽을 붙는 쪽이에요. 꺼치는 쪽이. 자, 그리고 심지를 붙일 때 밀면 안 돼. 일단 먼저 눌러놓고 쭉 이렇게 눌러놓고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누르세요. 이렇게 살짝 누른 다음에 고정, 찝히, 이 심지가 이렇게 찝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어느 정도 이게 살짝 붙여요. 살짝 붙은 다음에 이제는 살짝 이렇게 문지르셔도 돼요. 심지가 잘 안 붙을 때는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쏴주고 붙이면 더 잘 붙어요. 얘기 나온 중에 어떤 분이 이거 신발 이거 그 이 신발 사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얘가 깨끗해진다니까 얘로 쓰면은 사이즈는 이거 사이즈 제가 보기엔 사이즈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신발 크기가 넓어서 사이즈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신발 그 다림이 신발 사이즈가 물어보시는데 웬만한 거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맞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심지 같은 거 붙이고 이러면은 이 신발 없으면 여기가 나중에 끈적끈적해지고 막 이렇게 뭔가 끈슬림처럼 생기더라고요. 근데 신발이 입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아요. 심지 붙일 때, 심지 붙일 때 심지를 다 붙이고 나면은 여기 부분에 요 본드 부분들이 잘못 붙이면 막 여기 막 엉겨 붙어가지고 막 새콤해지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신발을 붙이니까. 원래 공업용에서도 신발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저도 가정용은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심지를 다 붙이신 다음에 그려줄 건데, 시접주 이렇게 잘라 놓아 주시면 되고요. 또 윗부분 자, 이렇게 카라를 다 심지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자,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자, 먼저,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갖고 올게요. 자, 근데 박을 때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제가 잘 뒤집게끔 실 하나로 이렇게 넣어서 뒤집는 방법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나중에 노치드 카라, 테일러 카라 할 때 끝부분 예쁘게 뽑는 거예요. 여기 부분 실 하나를 놓는 거 한번 보면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박아 볼게요. 자, 색깔 있는 실로 쭉 이렇게 잘라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카라를 제가 여기서부터 쭉 박을 건데 좀 초보자들은 이게 카라가 두 겹을 박을 때 움직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게로 집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 실을 준비하시고, 실을 한쪽은 안에다 넣고, 한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갈게요. 이렇게 바깥 안에다 넣으세요. 자, 그리고 박아볼게요. 자, 실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딱온 다음에, 실을, 얘를, 잘 보세요. 얘를 바늘 딱 이렇게 물려주시고, 이렇게 한 땀을 딱, 이렇게 딱 눌려주신 다음에, 딱, 이렇게, 실이 그럼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실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근데 미싱에 이렇게 걸려, 바늘에 딱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두 개가 걸리면은, 바깥쪽으로 얘두 개를 빼주시면은, 이렇게 뺀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보면 딱 바늘에 걸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 끝부분, 실을 좀 자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세요. 반 이렇게 걸치게끔. 자, 이렇게 걸치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쭉 얘가 모서리까지 올 정도 되면은 얘를 실로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딱 밀으세요. 바늘에 딱 걸리게끔. 그 다음에 한땀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안에다가 이렇게 두 실을 당겨보세요. 바늘에 딱 걸릴 거예요. 이렇게 걸린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자, 이렇게 딱 놓으시면,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안단.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안단을 이렇게 시접을 이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쪽 시접을 넣은 다음에 딱 당기면서 이렇게 시접을 넘기고 박을 수 있는 데까지 쭉 박아주세요.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자,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뒤집으면 실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럼 얘를 뚝뚝뚝뚝 당겨주세요. 이렇게 뚝뚝 빠질 거예요. 그럼 예쁘게 이렇게 쏙 하고 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빠진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 반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실이 두 줄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실을 딱 잡고 딱 빼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송곳으로 막 이렇게 하다 터지잖아요. 송곳으로 이렇게 딱 놓고 딱 빼주시면 끝에가 예쁘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다리시면은 요 카라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한번 다려볼게요. 가위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위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 저도 가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재단 가위들을 잘랐어요. 근데 가위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막 하나에 4,500원씩 그러니까 4,500원씩 드리는데, 또 자주 안 오셔. 막 저는 가위가 안 들어서 그러다가 가위를 가는 것들을 그 시중에 파는 것들을 제가 다 사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요런 거 요거를 가위를 요게 가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갈려. 가위가 더안 들었어. 그래서 얘는 아웃 됐어요. 아웃 되고 그 다음에 가위 가는 걸또산게 뭐냐면 얘야 얘. 얘를 사서 칼하고 가위하고 가는 거를 딱 이렇게 딱 잡고 얘를 넣고 이렇게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는 건데 얘도 안 들어. 칼날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로 그냥 대충 썼는데 그러다가 얘를 또 찾은 거야. 이 가위 가는 거를
얘를 사서, 보통 가위 가시는 분들이 오시면 뭘로 하냐면, 이런 숫돌 같은 경우로, 이게 옛날 분들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맷돌이 여기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잘 가니까? 근데, 얘까지는, 에이, 뭐, 안 가, 뭐, 갈 리가 있는데, 얘는 조금 위험한 거야. 내 가위가 너무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가위가 제가 너무 안 드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얼마나 안 드냐면, 이렇게 보면, 얇은 거, 가위는, 얇은 거 자를 때, 지금 보시면, 얇은 거를 잘라보면 알아. 약간 이렇게 찝,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이렇게 가위가 잘 옆으로 삐끼고, 지금 얘도 그러는데, 이렇게 잘안 잘리는 애가 좀 써, 종이 자르고 막 했더니 안 들어서, 얘로 이렇게 딱 맞춰서 한번 내가 해볼게.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 중요한 게, 이거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데, 주위에 뭐 이렇게 있는 거다 치우시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 이거는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신중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약간 겁 많은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 가위를 딱 갖고 요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옆으로 이렇게 사선되어 있는데 딱 넣어. 그리고 얘를 누르면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그러면 불꽃이 너무 꽉 세게 누르진 않고 자연스럽게 불꽃 튀는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해보시면 가위가 좀 뻑뻑해져 좀 뻑뻑해지면서 자르면 잘 잘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좀 이게 가위를 좀 갈고 안 들었을 때막 너무 안 들었을 때 얘로 자르면 이제 왔다 갔다 몇 번만 뻑뻑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사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볼 만한 거지. 여러분들 샀다가 제 가위 망가져서 이러면 저한테 책임 물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얘가 그나마 좋더라는 거지. 너무 봐봐, 아까랑 틀리게 잘 잘려요. 일단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어떨지 모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 다 써봤는데, 가위가 급할, 너무 안 들을 때는, 얘가 제일 낫더라. 얇은 원단 이렇게 자를 때, 너무 잘 잘려요. 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쫙 잘라 놓으면은 잘 들더라고요. 요거, 여러분들, 그 대신 꼭 요거 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저 가위가 이걸로 했더니 망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망칠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익히시는 거는 찬성. 자,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끈으로 딱 당기면은 끝에가 예쁘게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치도 한번 때렸기 때문에 안단에다가 잘 한번 이렇게 다려볼게요. 끝부분을. 자, 이렇게 다리신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쪽은 시접을 제가 주고 이렇게 잘랐고 이쪽은 시접을 아직 안 줬어요. 카라를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말면은 요 길이가 똑같이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쪽이 좀 길게 남겨 놓으신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른 다음에 다시 표시를 해 주시면 원래대로면 잘 봐요. 원래대로면 여기잖아, 여기인데, 얘를 카라를 살짝 말면서,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카라를 말면서 이렇게 재단을 딱 해줘야지 이렇게 나중에 달려야지 카라가 제껴질 때 이렇게 예쁘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놔두면 밑에하고 위하고 틀려야 돼요. 이렇게 말랐을 때 카라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똑같이 만난 다음에 똑같이 잘라 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나중에는 얘를 같이 이렇게 같이 달아줘야지만 이렇게 카라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카라가 윗카라를 정확하게 반인치를 그린 다음에 놓고 밑에는 아직 자르지 않는 거예요. 마른 다음에 표시한 다음에 그때 잘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중에 달때 이렇게 같이 딱 맞춰서 들어가면은 카라가 예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얘도 잘라서 올 건데 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박아갖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만 딱 박은 다음에 얘를 제껴줄 거야 이렇게 딱 예쁘게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얘를 이제는 여기다가 쏙 하고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할때 얘를 여기랑 딱 맞춰서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볼게, 살짝. 자, 여기를 이제 아까 차이 났던 걸딱 맞춰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쪽 카라가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애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은 애를 요 안에다가 딱 넣으세요. 여기 끝과 끝이 딱 만날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추셔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쭉 박아갖고 올게요. 자, 얘를 넣고 이렇게 딱 박은 다음에 이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카라 모양이 됩니다. 한번 살짝 여기 다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카라가 이렇게 된 애를, 자, 이제 몸판하고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 띠를 딱 박아가지고 넘겨볼게요. 여기 띠를. 자, 여기를 박으신 다음에 넘길게요. 자, 여기 넘겨서 이렇게 스티치로 하나 딱 고정해 볼게요. 자, 몸판 어깨 옆에 박은 다음에 카라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어깨 이렇게 박은 다음에 카라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해서 카라를 달아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셔츠 카라, 지금 카페에 올려주신 분 그림처럼 이렇게 셔츠 카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야 되겠죠. 저는 지금 끝부분 말아박지 않았고 아직 소매도 안 달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원피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숙제하란 말이 없어가지고 숙제 안 하고 팅가팅가 하시는데 요런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서 입은 거 한번 올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요 끝부분 요런 거된 거는 한쪽만 잡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올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안녕!